가져. 자자자자자. 여기 문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체. 와우. 초소형 접히는 드론. 접히는 드론이에요. 접히는 드론. 여기 다 아주 커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종기.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잘 포장되어서. 그리고 이건 아마 충전하는 것 같습니다. 충전 케이블. 이거는 배터리 충전기 같아요. 이것도. 오. 이거랑 이거랑 해서 하는 거. 오. 그리고 또 뭐가 있는데? 뭘까요, 이거는? 이거는 설명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배터리는 아마도 이 어디선가. 이 본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열어주고 밑에 있는 건 이렇게 섹시하죠? 이렇게 열어주는 겁니다. 이미 날개는 해놨어요. 이 두 개는 여기에도 날개를 해보도록 하죠. 자, 조립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턴온! 잠깐만. 이게 턴온, 이게 전원장치예요. 이게 전원장치. 그래, 보이시나요? 이게 뭔지 아실 것 같나요? 바로 카메라입니다! 와, 장난 아닌데. 여러 개의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DJI GO4를 다운받으면 튜토리얼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다운받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DJI Care Refresh라는 건데 그냥 읽어봤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배터리인데요. 여기에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잡고 빼주시면 끝! 그리고 충전하는 방법은 이게 충전기거든요. 하, 멋있다. 아무튼 이게 충전기인데 이거를 요렇게 이렇게 꽂아서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간지나죠? 이게 마빅의 배터리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충전기에는 USB 슬롯이 있는데 이거는 요거 리모컨을 충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 이게 리모컨인데 왼쪽으로 돌려보면 요게 있어요. 이거를 빼서 여기다가 이렇게 충전을 이렇게 꽂아주면 충전이 됩니다. 충전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91% 지금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죠. 충전하는 시간은 본체 배터리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 리모컨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안테나를 열어주고 핸드폰 거치대를 열어주면 준비 완료! 호호호호. 여기에 핸드폰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있어요.